1인 도화! 1인 도화! 1인 도화 혹시 자신 있는 후보생 감사합니다. 정신병원의 김태희! 이다희! 나머지 후보생들은 자신이 없습니까? 아닙니다! 다시 한 번 더 묻겠습니다. 1인 도화 자신 있는 후보생 감사합니다. 126번 126번 후보생! 이 훈련에 관심이 없습니까? 아닙니다! 관심이 있습니까? 관심 많습니다! 관심 많습니까? 예! 그 많은 관심으로 한번 실습해 봅니다. 예, 알겠습니다! 위치로! 위치로! 2인 도화도 했으면서 왜 1인 도화에 자신이 없습니까? 혼자 있는 거 싫습니다! 왜 혼자 있는 게 싫습니까? 혼자서 살 수 없으니까 없으니까 혼자 있는 거 싫습니다. 왜 혼자 살 수 없습니까? 도움이 필요합니다. 모르는 것 많고 도전도 많이 해야 되는데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. 부족한 점이 너무 많아서 계속 열심히 해서 도움을 받으면서 해야 됩니다. 고개를 숙인 채 오늘 듣겠습니다. 모르면 물어보시지요. 괜찮습니다. 혼나시지 않습니다. 마음 안 좋습니다. 혼내진 않습니다. 지라이 무슨 뜻이에요? 그러니까. 마지막 숫자는 안 하는 겁니다. 근데 말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. 126번 후보생은 이번 훈련을 통해 가지고 자신감을 얻어갈 수 있도록 합니다. 예! 알겠습니까? 예! 가장 보고 싶은 사람 누굽니까? 진원입니다! 진원님에게 한마디 해봅니다. I'm doing! 도와 준비합니다. 예! 팔은 넣지 않습니다. 도화 실패 시 골절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예. 팔을 끼우지 않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안 끼겠습니다. 125번 후보생 드릴 말씀 있습니다. 엠버 후보생 같이 해봤는데 팔에 힘이 많이 빠진 것 같습니다. 제가 대신하면 안 되겠습니까? 엠버 후보생 같이 해봤는데 팔에 힘이 많이 빠진 것 같습니다. 제가 대신하면 안 되겠습니까? 안 됩니다. 안 됩니다. 그럴수록 자신감을 가져야 됩니다. 126번 후보생! 도화 준비 끝! 도화! 도화 끝! 박수! 유격 훈련보다는 환경이 되게 약간 힘들었습니다. 집중해야 되는데 저희 친언니가 계속 생각났습니다. 왜냐면 지금도 멘탈이도 안 좋고 몸도 안 좋고 그래서 부모님과 친언니한테 진짜 다시 돌려야 되는 약간 시기인 것 같습니다.